재밌는 댓글을 봤었는데, 개발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개발자가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쉽게 기술을 익히고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종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재능과 지능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고, 그런 질문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재능이나 지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거나 말 나온 김에 연소득 2억 원 정도,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봉 2억 정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여타 직업들과 어떤 러스트 개발자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한번 일단 보죠. 러스트 개발자의 죄송합니다. 러스트 개발자, 러스트 프로그래머라 그럴까요? 프로그래머 셀러리에서 금시가를 보면 대략 이렇게 나와요. 12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입니다. 그리고 미디엄이 15만 8천 불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형적인 어떤 개발자들의 연봉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는 러스트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대략 뭐 1억 4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1억 5천 정도 되겠구나. 1억 5천에서 그리고 쪽에서 2억 4천, 그죠? 그래서 2억 4천 사이가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이게 1억 8천 좀 되겠네요. 그죠? 1억 9천 정도 되겠구나. 9천. 대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억 5천에서 뭐 최대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냥 고소득일 경우 이렇고 저소득일 때 이렇고, 이보다 더 저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더 고소득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평균적으로 봐서는 러스트 개발자가 요 정도 소득이 된다는 거죠. 연간 대략 뭐한 2억 잡읍시다. 그러면은 자, 연봉 2억 도달한 시점을 기준해서 웹툰 작가도 연봉 2억 이상도 훨씬 많고 2억 이하도 훨씬 많고 한데, 어쨌거나 2억 정도 소득이 되는 그런 웹툰 작가, 그리고 의사나 판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러스트 개발자나 양성 기간을 비교해 보자면, 일단 웹툰 작가는 양성 기간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러스트 개발자는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후, 초등학교 졸업 이후, 10년. 그리고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짜 직종은 대략 졸업 이후 2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살 정도, 34, 5세 정도 되면은 연봉 2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안 들려나? 안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스트 개발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한 뒤 10년 정도,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한다면은, 스물 한 서너 살 정도면은 충분히 연봉 2억, 평균이죠. 평균 정도의 개발자가 된단 말이죠. 그죠? 평균 수준의 개발자입니다. 아주, 개발자. 아주 뛰어난 러스트 개발자가 아니라 평균 수준입니다. 대략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웹툰 작가는 30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 중요하죠. 그죠? 성공 가능성. 내가 웹툰 작가가 되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봉 2억 정도 되는 웹툰 작가가 되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1% 미만일 것 같아요. 1% 미만. 100명 중에서 한명 정도 그런 성공적인 웹툰 작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러스터나 의사도 그렇죠. 이것도 대략 한10% 정도 될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 그죠?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러스트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노력과 끈기와 등등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략 10% 정도. 마찬가지 의사나 변호사가 판사가 되고 싶다. 이것도 열에 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되려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 여기까지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상당히 좀 재밌게 되죠. 뭐가 재밌느냐니까.
고정을 좀 시켜놓을까? 아, 고정시킬 것 같겠다. 그래서 중도에 만약에 포기란다. 내가 웹툰 개발자가 되려고 하다가 포기란다. 혹은 내가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다니다가 의대 3학년 때 그만둔다. 등등 중도 포기죠. 중도 포기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과 기술을 다른 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웹툰 작가나 의대나 뭐 법대는 활용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그죠? 내가 판사가 되면 좋지만 판사가 되지 못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러스트 개발자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죠. 내가 러스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 구조도 공부하고 C 언어도 좀 배우고 파이썬도 공부도 좀 하고 했다. 그러면 그 지식은 평생 동안 써먹을 수가 있죠. 어느 직종에 가든. 그죠?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100%. 이 점이 다른 두 직업과 다른 점이 되겠죠. 그리고 정년까지 활동 기간.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10년, 20년 정도가 피크 타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 나이 60, 70대 했을 때까지 한다는 건 좀 사실상 없죠. 그런데 의사나 러스트 개발자 같은 경우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일반 개발자가 아니라 시스템 개발자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머는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되기도 쉽지가 않고 한번 배우는 지식은 죽을 때까지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외의 경우를 볼 때 70대, 80대의 어떤 언어, 뭐 C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뭘 한다거나 자바 언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뭘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죠.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경우 마찬가지 웹툰 개발자는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러스트 개발자와 의사, 변호사 등등은 매우 강한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AI에 의해서 직무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AI 시스템으로 오히려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러스트 개발자의 업무라든가 혹은 웹툰 작가의 업무는 자동화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전업 후, 그러니까 전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바꾼단 말이죠. 의사를 하다가 내가 다른 직장을 뭐 가지게 되었다. 혹은 웹툰 작가를 하다가 내가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지식과 기술을 다른 그 직장, 새로운 직업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사나 뭐 웹툰 작가는 거의 제로죠. 거의 제로. 그죠? 내가 의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의사로서 쌓았던 경력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어떤 사회적 기구, 조직, 기관에서든 그 지식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러스트 개발자의 경우에는 평균 25세 정도, 25세 정도 늦어도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22세에서 25세 정도일 것 같아요. 25세 정도에서 아마 연봉 2억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향후 직업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세 가지 직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그랬는데 나에게 일정한 수준의 지능과 재능과 어떤 끈기와 노력과 성실함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셋을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나한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림 그리고 시나리오 짜고 하는 재능도 있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재능도 있고 그리고 생물이나 물리 화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셋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14살 무렵이라고 가정할 때 그럴 때 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러스트 개발자죠. 당연히. 그죠? 왜냐니까 러스트 개발자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 지식을 어디까지나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러스트 개발자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의사나 판사나 회계사로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반대의 경우 반대의 웹툰 작가가 러스트 개발자가 된다거나 의사나 판사를 하다가 러스트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거의 한 10년 이상 빨리 연봉 2억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러한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 지표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니까? 문제는 중학교 1학년부터 내가 어떻게 10년을 공부를 해서 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드릴 주제입니다.